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외면해버렸던 것들. 이 정도쯤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사전에 조금씩 소홀하거나 아니면 방심하는 관계에서 어떤 큰 사고를 일어나게 하는 그냥 누군가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큰 일이 벌어졌다. 그 배경을 보면은 중간 규모의 일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추락시켰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눈감아버린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29 1.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다 우연히 통계적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발생하고 또 그 전에 잠재적 부상자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 즉 커다란 사고 전에는 수없이 많은 경고가 따른다는 것이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 사고 역시 사전에 계속된 경고가 있었다. 무리한 개조와 상습적인 과적이 이어졌고 선체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 사고 전 조타기에도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했지만 회사는 묵인했다. 재해 재난은요,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합쳐진 불합리한 일들이 전부 100% 합쳐진 그런 종합 상황이죠.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하고 참담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그날, 대한민국의 안전도 함께 침몰했다. 4.19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던 다리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어처구니없는 사고. 특히 등교길 학생 9명이 사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119 대원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경광숙 팀장. 그때 참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 기억으로는 저 버스 한 대하고요, 정경승합차하고 승용차가
4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4대 중에서 3대가 한 대는 약간 물에 빠진 트러스에 걸려있고, 3대가 침수됐던, 완전히 물속으로 침몰했던,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수중으로 들어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1979년에 준공한 교량이 1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고. 사고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전에 교각이라든지 그게 틈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시민들에게서 운전자들로부터 민원성 연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결과가 그렇게 대형 참사로 일어났고. 계속 우지끈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수대교 참사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서울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날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아비 규환의 지옥을 목격해야만 했다. 백화점 A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무너진 건물 잔해를 속에 사람들이 끼어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또 지하에서는 또 화재까지 발생해서 유독가스의 연기가 좀 발생해서 지금 그 열악한 상황이었고, 한마디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 하지만 이 사고는 절대 한순간에 그리고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고가 나기 몇 달 전부터 천장이 갈라져 모래가 떨어지는 등 백화점 곳곳에서 대형 사고의 징후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크랙이 가고 뭐 이제 천장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이렇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천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틀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백화점 측에선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했다. 설마,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것이다. 삼풍 백화점 사고가 일어나기 1, 2년 전부터 부산 도계공 아파트 집안 침하, 우암 아파트 붕괴 등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 이대로 가다간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눈감아버린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다. 하나가 큰 일이 벌어졌다. 그 배경을 보면은 중간 규모의 일들이 또 있어요. 그 대형 재난이 날 때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원인만 따져봐도 최소한도 7~8개 이상의 요소들이 모였을 때 소위 대형 재난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 수습으로 딱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만 예방 대비에 대한 실행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별로 점검도 하지 않고 또 투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재난의 경고를 뻔히 알면서도 등 돌려버린 사회. 지금 우리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세월호 사고에 충격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때 서울에선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철 2호선 열차의 충돌. 승객 25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원인은 신호체계의 고장. 사전에 이상이 감지됐지만 괜찮겠지라는 안이함이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우리나라 좀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 좀 서류로 그냥 대충 때우는 식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딱딱 짜여진 틀에서만 교육을 받으니까 실전 대비 능력 같은 그런 건 안 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육처럼 받으니까 아무 감흥이 없고. 압축 성장이라는 게 뭐겠어? 그냥 남 저 30년에 이룬 거 10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생략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앞으로만 그냥 달리다 보니까 이게 그게 사고가 터졌다 하면 크게 터지는 거예요. 지난 5월 12일 충남 아산에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완공을 앞두고 있던 오피스텔 건물이 갑자기 옆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다행히 입주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한민국 안전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소방관으로서는 처음 겪은 일입니다. 전에는 이제 뭐 흔 건물이든가 그런 건 약간 일부 붕괴는 있었는데 새 건물이 이제 옆으로 이제 붕괴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목격했습니다. 2014년 마치 19년 전 삼풍백화점 참사가 그대로 재현될 것만 같은 모습에 모두들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 방죽이라고 하시나 몰라, 방죽. 겨울에는 물을 거의 저기 뚝이 있어요. 저수지 뚝 마냥. 그 이제 겨울에는 그걸 막으면은 물이 가득 차. 그 물을 가지고 이 밑에 저기 그러니까 봄에 모짜리 할 때부터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짓는 거죠. 아이 빠져서 못 들어간다니까 사람들. 그런 자리요 거기가. 과거 논에 물을 대던 웅덩이가 있던 자리. 원래부터 지반이 상당히 약했던 곳이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선 땅속에 철골로 기초 말뚝을 단단히 세워야 하는데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를 하는 인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한다. 저렇게 불먹은 거 여우에다 다른 늪 갖다 놓고 차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 맨날 물렁물렁해서 그 다 파내기 전에는 절대 못 잡는 거죠. 조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조사 제대로 한 데가 어디 있겠어? 내립해놓고. 아, 그 옛날부터 지금 일하면서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봐도 진짜 넘는다 싶을 정도로 공사를 해요. 업자들. 왜요? 이 건물 얘기는 그 지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넣어야 그만큼 남잖아요. 지난 5월 18일 결국 철거에 들어간 건물은 일부 기둥을 건드리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만약 사람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대형 참사를 낳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도 항상 제자리 걸음인 대한민국.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먹거리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 가족이 안전해야 되고 내 지역 사회가 안전해야 되고 내 국가가 안전한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복지와 환경의 주거 다음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을 생략하고 가버린 거죠, 안전을.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최근 쉴 새 없이 터지고 있는 대형 사고들. 안전 불감증과 함께 무너진 재난 관리와 예방 시스템의 부재도 참사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며 아픈 기억에 다시 한번 가슴을 쥐어뜯었던 부모가 있다. 일남 일녀의 막내. 경찰이 꿈이었던 언제나 듬직했던 아들. 캠프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인데 주민등증 만들게 돼 있었어요. 아, 주민등록증 만들려고? 예, 주민등 만들려고. 이제 주민등록증 나온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18살 아들은 그 꿈을 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 사대부고 학생들 가운데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격증도 없는 교관과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아이들. 참사는 예견돼 있었다. 유가족들은 사고도 사고지만 그 이후 사고 대처 과정에 더 큰 한숨이 나왔다고 말한다. 유가족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실조차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유가족끼리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서로가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어느 한 부서 똑바로 일 처리를 못한 거죠. 쉽게 해서 지휘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그 사실이 저희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고 수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유가족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어도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답답하고 참담할 뿐이다. 안전에 대한 대책에 돈을 투자하는 기업도 없고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도 허술하고 또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것은 내 일이 아니지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지 이거는 남의 일이야 라는 이런 무감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고쳐져 가지 않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모든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들마저 싼 금전과 바뀌어서 다 사라져갔던 거예요. 값비싼 희생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하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잊었고 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안전은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 예산 당국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생각을 하고 기업은 안전에 대한 규칙을 규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국민은 이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안전벨트를 채우라 이러면 이거는 자유를 속박하는 불편함으로 느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학교 또 정부 또 관련 단체 언론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킹을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2년 9월 구미 화학단지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근 농작물과 가축 피해까지 합치면 무려 500억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었다. 사상 초유의 재난이었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 3대 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화학단지. 1988년 조성된 이곳은 현재 130여 개 업체가 입주해 휘발유와 등유를 생산하거나 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인 화학물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정유회사. 대부분의 시설이 전자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 여부에 이상이 없는지 컴퓨터로 체크되고 있다. 또 시설 곳곳에 전문 안전 장비들을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에 소방. 여기는 화상을 입었을 때 워터젤이라고 해서 온몸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예, 그런 워터젤. 예. 그리고 그 장갑. 잠깐의 안이함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단지. 때문에 꾸준한 안전 점검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필수다. 이라든지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릴라이빌티, 즉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뢰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분 그리고 파이프의 그 두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피로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피로도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면 전 파이프라인을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와 보수 비용에만 연간 10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금액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이익 추가 최우선인 기업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가 존재 목적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이 빠지면 회사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고 제일 처음이고 최우선 돼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지난 1월 민관군이 합동으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센터가 문을 열었다.
환경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그리고 지자체 팀들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근무하는 취지는 각 개별 기관에서 그 안전 관련 규제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들을 그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마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종전에도 그 안전 그 대피 매뉴얼이 있었지만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더 구체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업체의 메토 버스가 와서 그 주민들을 실어서 어디로 옮긴다. 그 과정에는 그 누가 운전기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진행 중인 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교무실에 있는 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무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출동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 꾸준한 훈련과 장비 점검은 필수다. 평소에 이런 점검 같은 거는 예. 주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일주일에 최소한 네 번 이상 이렇게 장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화학복을 입고 그 탐지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늘 우왕좌왕이었던 지휘체계. 하지만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수습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정부 그 여러 부처에서 그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그 예방 점검이 수시로 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동 방재 센터가 생기면서 그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그 사업주의 그 사업장의 그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누락될 수 있는 요인들을 그 제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점검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 점검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엔 대형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에 특히 관심이 커지면서 재난의 사전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재난 전조 현상을 사회적으로 요즘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재난 전조 현상을 분석하면은 뭔가가 보여요. 희미하지만 그런 전조가 보일 때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조금의 긴장감을 가지고 뭐든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예방을 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소방방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재난징후정보센터.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한 회의를 진행한다. 인천 남구에 주민이 공무원한테 제보해가지고 공무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시스템 등록해 준 상황입니다. 네네. 여기 그 저기 추가로 드린 그 사진 자료에 보시면 그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서민 밀집 지역에 있는 이면 도로 축대가 지금 붕괴되어가지고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그 담당 인천 남구 우리 담당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더 이상의 붕괴는 진행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는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온갖 쓰레기 이런 걸로 집안이 다져져 있는 것 같아. 이곳에선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해소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즉, 대형 재난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곳 센터로 취합된 제보들은 위험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각 관할 지자체로 넘겨져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최근엔 안전사고에 대한 더욱 원활한 사전 징후 포착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재난징후 정보를 홈페이지로만 제보를 받다 보니까 제보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재난징후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하루 평균 70여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안전총괄팀을 운영하며 재난의 사전 징후 파악에 애쓰고 있다. 그러면 혹시 위치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확인 좀 하고요. 위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좀 파악하고 저희가 신고를 접수를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신고는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대재난의 전조가 될 수 있기에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고를 받으면 담당 전문가들이 일일이 현장 답사를 하며 위험성의 정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얼마 전 주민 신고가 들어왔던 곳, 토사유실의 위험성이 다분했던 곳이었다. 동호회는 그런 당초에 해빙기에 여기 절개지가 일부가 붕괴되는 재난 징후 정보가 나타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보를 받아서 그 소방방재청에 재난 징후 정보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재난 징후 D급 판정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D등급,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현재 전문가가 투입돼 절개면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만약에 이런 재난 징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절개지에서 흘러나오는 토사에 의해서 매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대형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는 바로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투자입니다. 뭐 세상 모든 곳에 공짜가 없겠지만 투자한 것만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말로만 외치는 거창한 매뉴얼이 아니다. 재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균열부터 차근차근 메워가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